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암세포가 정말로 포도당을 얼마나 탐닉하고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이 사진은요, 2014년도에 뉴클리어 메디슨이라는 논문지에 실린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에서 전신전이가 있는지 PET-CT 스캔을 통해서 알아보는 논문의 그림입니다. 이 논문에 이 앞으로 봤을 때이 오른쪽 사진과 이 왼쪽 사진이 있는데요. 이 오른편 사진은 몸 전체의 영상을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전신의 PET 사진이고요. 이 왼쪽 편, 이 사진은 유방암 환자라고 그랬잖아요. 유방 부위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그 단면의 영상을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. 이 오른편에 저한테서 이제 오른편에 이 전신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한 색깔로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. 이 사진, 이 전신 사진은요. 자, 이분이 왼쪽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진한 색, 이 검은색이 이 암세포를 의미하고요. 이 암세포가 있는 이 검은색이 유방 이외에도 뭔가 가운데 이곳에도 있고, 여기에도 있고, 자, 여기에도 있고, 이 전신에서요. 이렇다함은 유방 외에 다른 곳에도 전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. 이 페트의 사진에 그럼 왜 암이 있는 곳이 이렇게 진한 검은색으로 나타나냐?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포도당 섭취율입니다. 포도당을 정상보다 정상에 비해서 더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까 색깔이 훨씬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이 페트 사진입니다.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요, 암으로 진단받은 모든 분들이 다이 전신 페트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으로 진단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촬영은 모두가 다 했을 겁니다. 이 진한 색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포도당을 섭취하고 있는 암세포를 보는 거다. 이쪽 편의 사진은요, 이게 유방암 환자 그 유방 단면 이 부위만 잘라서 본 거고요. 자, 이 아래 CT가 있고 이 위에는 CT를 이 PET 영상이랑 퓨전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퓨전을 시킬 때 색깔을 입혀서 여기서는 진한 색이 검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이쪽 사진에서는 진한 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. 자, 유방암 환자분이라고 그랬잖아요. 양쪽 유방이 이렇게 있고, 양쪽 폐 이렇게 있는 가슴 부위를 이렇게 단면을 촬영을 한 거고요. 이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이 왼쪽 유방, 여기 이 부위에 이 진한 색이 의미하는 게 유방암인 겁니다. 근데 이 환자의 경우, 이곳 외에도 이 가슴 한가운데 이 뼈에 복장뼈죠. 이 복장뼈에도 아주 진한 노란색이 있어요. 이 의미는 이 복장뼈에도 전이가 있다는 의미예요.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포도당 섭취율이다. 자, 이 정상세포는 그냥 불그스름 하잖아요. 근데 어떤 것만 더 아주 센 노란색, 자, 여기서는 아주 새까만색, 이렇게 보이는 게 포도당을 더 많이 섭취하는 비율을 색깔로 나타낸 거고, 그걸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페트의 영상 기법의 의미가 바로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는, 탐닉하고 있는 암세포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법입니다. 이 페트 영상에서 이거 눈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. 근데 제가 사실 환자분들한테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릴 게 있는데,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이 페트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, 실제로 페트 관련 논문도 몇번 이제 내곤 했었는데요. 사실 이거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할 때, 이 진한 색깔이 포도당 섭취율이다.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표현은 했지만, 이거를 암세포 대사작용과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, 그럼 과연 암 환자들이 포도당을 섭취해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저도 사실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환자분들하고 실제로 면담을 할 때도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, 자, 이렇게 진한 이 부위가 암이 전이된 부위예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진한 부위가 의미하는 게,
포도당을 정상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의존하고 탐닉하고 있는 암세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.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.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을 훨씬 많이 섭취하는 암세포들은요, 이걸 이용해서 이 PET라는 영상 기법도 만들어낸 거고요. 그 다음에 많은 논문에서 특히 이 포도당 섭취율이 특히나 더 많이 그 높은 암세포, 그러니까 포도당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암이겠죠. 그런 암은 악성도가 더 높거나 전이가 더 많이 되거나 치료 결과 예후에 좋지 않다라는 논문들도 사실 많습니다. 그 말은 암세포들이 포도당에 더 많이 의존하고 탐닉할수록 더 빨리 분화되고 빨리 성장하고 전이가 되는 비율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. 그런 분일수록 사실 포도당을 더 끊어줘야겠죠.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잘못 가고 있어요. 이 진단 기법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세포가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을 탐닉합니다. 편식하고 있습니다.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